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원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또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이러한 친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